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8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8장 1절에서 10절이고 18번째 강좌로 바른 삶과 경건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저희들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아모스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성경을 연구할 때, 특히 연속 강의 설교로 한절한 절을 빼먹지 않고 연구할 때, 이 내용을 적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이 내용을 저희들 연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조 연구입니다. 구조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핵심된 주제를 찾아가고 그 핵심된 주제를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이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피할 수 없는 심판과 그 심판의 범위가 전 우주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시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고, 이제 심판으로서의 여호와의 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소개되는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이제 네 가지 환상이 나타나고 마지막 성전 그 설교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의 붕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바른 삶과 경건한 예배를 드리자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 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수록,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사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회에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서 무엇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이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삶과 경건한 예배를 드리자. 아모스서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슨 뜻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다. 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현대적인 생각으로 예쁘게 과일 바구니에 이렇게 막 과일을 올려놔서 예쁘게 포장해 놓고, 예, 사람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선물 같은 의미를 생각하시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의 이 광주리는 그 감옥처럼 얘기되는 케이지, 그 쇠창살로 이렇게 만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과일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 풍요의 말씀을 할 때는 열매를 얘기를 해요. 즉, 본류가 되는 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결실하게 되는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딴 것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담은 것이 케이지에, 예, 따로 띄워서 당겨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의미를 하는데, 첫 번째는 따여진 과일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영수성이 없어요. 나무에서 결실을 얘기할 때는 이 결실함이 계속되는 걸 얘기하는데, 따여져서 때로 떼어주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곧 썩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광주리라는 의미에서, 이 케이지라는, 광주리가 이제 케이지라는 의미에서 끌려가게 된다. 다른 이에게 끌려가게 된다. 착취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배경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이들이 즐겨 부르고 자기네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던 노래가 애통하는 노래로 볼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져 사람들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소수가 죽고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때는 애곡하는 소리가 커지면서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같이 위로하기도 해요. 하지만 남아있는 자가 적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는 이 처참함에서 우리 힘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 시체들을 내어서 옮겨놔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자, 4절부터 봅시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말세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데, 너무나 거리낌이 없는 사회예요. 현대사회는 너무나 무서운 사회입니다. 예전에 왕정시대에는 배고프면 왕이라도 원망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자유경제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먹지 못하는 건 누구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능력이 안 돼서, 네가 노력을 안 해서, 네가 뭔가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배울 만치 배웠고 경험할 만치 경험했잖아요. 이 사회가 점점 어떤 상태로 가요? 있는 자들은 더 쉽게 거두고 없는 자들은 점점점 거두기 힘든 상태로 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드디어 더못 사게 되는 세대로 우리나라가 진입을 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모든 사회 경제학자들의 평가예요. 진단이에요. 이제 역전 현상이 났어요. 예전에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항상 더 풍요를 경험하고 더잘 살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세대가 왔냐면 부모님 세대보다 더 어려운 세대가 지금 현재 세대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가 20대를 지낼 때와 제가 20대를 지냈을 때와 지금 현재 20대를 지내는 애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들의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열정페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버려도 또 구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아이들에 대한 착취가 용인되는 이유가 뭐예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일이에요. 나라가, 사회가, 이웃이 함께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힘없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나는 나의 것을 챙기기에도, 나의 가족을 챙기기에도 힘든 사회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삼키는 그 자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게 됐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지내고 있냐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며 우리가 곡식을 파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나돈더벌수 있는데 주일날 일안 하고 예배 드려.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고 중요한 바이오 미팅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딨어? 나 정말 열심히 사는 거야. 예, 근데 솔직히 현대교회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아무도 비난하지 못해요. 예, 사람으로서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곡식을 빨리 빨아야 되는데 이팔 시기가 지금 안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우리가 다시 돈을 벌수 있는데,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도가
나에게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내가 지키는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내 장애예요. 내가 그냥 정말 기꺼이 그거를 받아들여 준 거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은하, 기쁨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께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지금 거치는 내 것이 되고 있는데 내가 이 거치는 것을 참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바를 찾게 하고 에바라는 것은 도량령이에요. 물건을 팔 때 한 에바 주세요, 두 에바 주세요, 세 에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에바는 작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팔 때 적게 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세겔은 크게 하며 값은 더 매긴다는 거예요. 거짓 저울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힘없는 자를 가볍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야, 신발 줄게, 와서 일해. 너 입을 거는 내가 줄게. 그리고 절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 도다. 예.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거칠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어기는 것을 지혜로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싸게 사람들을 쓰고 좀 더 헐값에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좀 더 안 좋은 것으로도 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름 과일의 광주리 같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8절을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예국 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라. 지면을 완전히 흔들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 기능을 못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 땅을 캄캄하게 하며 더 이상 우리에게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아 기꺼이 내가 지내줄게. 아우 나 내가 많이 참는다. 내가 많이 양보하고 있다. 이렇게 지내던 절기는 너희들이 애통하는 절기가 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오라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며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우리가 받은 모든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했을 때는 예 독자의 죽음과 같은 슬픔 우리에게 진정 공고의 날이 심판의 결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의 선언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강주리 한 강주리가 의미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끌려가는 거예요. 이젠 썩을 일만 남은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의 때는 어떤 상황인가? 그날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며 슬픔의 노래만이 남게 되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져서 이 시체를 버리기에도 힘겨운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된 사람은 누구며 이들의 죄악은 누구입니까? 예. 4절을 보면은 지금 여기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자들. 참 슬픈 일인데 이것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나거나 나보다 뭔가 더 주목받을 위치에 있으면 공격하는 일이 슬프게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예, 이스라엘 궁전이겠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지금 현재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죄악은 항상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거리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또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는 사회는 자기 이득을 대변하는 것이 예, 당연해요. 당연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이 하는 것은 예, 전쟁 때보다 더 포악한 세대를 만들어요. 더 포악한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전쟁 없는,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준수가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지지 않아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승리자의 기준이에요. 승리를 하면 그것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싸게 사람들 쓸 수 있고 더 많이 착취할 수 있고 더 쓰레기 같은 것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게 지이고 그게 권력자의 힘이고 특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곳인데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그 결과는 예, 분명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따랐던 그 절기는 애통으로 바뀌고 그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는 애곡으로 바뀌고 예, 그냥 굵은 배옷이 아니라 독자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듯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공고한 날이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이런 심판이 반드시 옴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혹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거나 묵인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회개하고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 돼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고 업신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정당한 노임의 대가를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는 네 번째 환상과 더불어 최후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도 내게 보이시며 내가 무엇을 보느냐로 시작되고 마지막 설교 4절에서 14절은 앞서 세 설교와 같이 이 말을 들으란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일부분을 받고 내일 마지막 부분까지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 8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 선지자가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싱싱해 보이지만 광주리에 담긴 잘 익은 여름 과일이 얼마 되지 않아 썩을 것 같이 심판의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경제적 불의와 부정에 대한 진노와 책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부상조 공동체 체제를 양육강식의 무서운 이기적인 사회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것을 지혜롭다고 여겨요. 세 번째, 사악한 자들의 불의는 하나님의 공의로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즐기던 종교적 절기의 노래는 애국으로 바뀌고 환락의 노래들은 탄식으로 변하며 사치의 의복들은 배옷으로 대체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나라는 기근에 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발생하는 영적 굶주림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진리는 잃어버리고 세상 종교가 주는 세상 것에 갈급하여, 그러나 그것들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할 때는 범죄로 얻어지는 이익을 즐기나 죗값은 반드시 청산하게 돼요. 죗값을 청산하는 방법은 오직 두 길이에요. 하나는 예수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자신이 죗값을 청산하게 될때 생각보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죗값을 치르는 것과 비교하여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를 두려워하면서 그 어떤 죄도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속죄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죄의 배후에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어요. 네, 이것이 교회 가정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예요. 탐심,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자리를 위해서, 나의 권위를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이 탐욕이 생기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멀리하든지 예배를 이용하든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기본적 권리마저 짓밟고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탐욕을 다스리면 곧 자기를 다스림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설명 예전에 잠깐 우리 다른 말씀할 때 봤지만,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지막에 결론이면서 동시에 이 일계명부터 십계명까지의 모든 죄가 무엇으로 인한 것이다? 탐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범죄자의 최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소개해요. 범죄자의 비참함은 어느 시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결과로 받을 심판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심판하세요. 이를 깨닫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심판을 피하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 어긋난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내고 있나요? 예. 가끔 이전에 저희 성경 공부 팀하고 남자 집사님들하고 하는 성경 공부 팀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굉장히 안 하지만, 우리가 지역의 일꾼을 뽑을 때나 우리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면을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 특히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소외받는 사람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이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뽑지 말자는 얘기를, 예, 몇번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의 상징과 만남의 상징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과 예배 중심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이 알기 전에 말씀대로 사세요, 예배대로 사세요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반감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질서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때로는 더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법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양심의 법에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잘못하는 게 양심의 법에 거리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현재 자본주의 논리, 경제주의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이 양심이 누가 주신 것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질서가 확립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배에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최고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배로 인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소외받는 자, 억울한 자를 신원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깨닫게 하고 통치의 방법을 깨닫게 하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말씀과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최고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이 질서를 기억하면서 이 질서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선언 속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